안녕하세요. 저는 PUT대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게 된 PUT대 교육이사 차지은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아트는요, 원더플라이 네일, 원더랜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나비를 그릴 거고요. 자, PUT 시럽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화이트 시럽은 누드 시럽 계열에 있는 화이트 시럽이에요. IF 라인에 있는 IF01번 릴리 화이트입니다. 경화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저는 스탠다드 화이트 컬러 이용해서 나비 라인을 그려줄 거예요. 자, 스탠다드 화이트 컬러를 덜어주고요. 역시나 아트에 빠질 수 없는 젤 스타터. 저희는 브러쉬 세척용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 슬립 라이너를 사용을 할게요. 자, 나비를 그릴 건데요. 약간 나비를 그릴 때 통통한 리본 같은 느낌으로다가 그려주도록 할게요. 저는 나비를 딱 정중앙에다가 그리는 것보다 약간 사이드로 걸쳐서 그리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쪽 옆에다가 한번 걸쳐볼게요. 약간 통통한 리본을 그린 듯한 느낌? 이렇게 해서 좀 굴곡지게에서 라인을 그려주세요. 자, 먼저 윗날개 양쪽으로 먼저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날개는 조금 더 작게. 그려주시고요. 경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너무 테두리를 굵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차피 이게 테두리가 굵어지는 순간 나비가 굉장히 좀 부자연스럽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어차피 파스텔 톤이기 때문에 라인이 잘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먼저 원더랜드에 있는 핑크 유니콘 바니케로 티아라 옐로우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원더랜드에는 지금 퍼플 컬러가 없기 때문에 쉬폰 팔레트에 있는 퍼플 달리아 컬러를 가지고 올게요. 차례차례 덜어놓고, 이게 색상을 그라데이션을 시켜줄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색감을 선택해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자, 이제 이 나비 사이에다가 그라데이션을 시켜줄 건데, 저는 이때 미들 라이너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순서대로 가볼게요. 자, 그라데이션을 저는 그냥 이렇게 수평으로 할 거예요. 자, 지금 양이 좀 넉넉해 보이죠? 양이 넉넉한 걸 가지고 그라데이션을 시킬 거예요. 그 다음에 유니콘 핑크를 바르면서 서로 경계를 풀어주는 거예요. 자, 이때 이 라인 밖으로 튀어나가도 상관없습니다. 닦아내면 돼요. 이렇게 해서 그라데이션을 자연스럽게 양을 한 번에 좀 넉넉하게 뜨셔가지고 이 넉넉한 양을 가지고 그라데이션을 시켜주시면 돼요. 그럼 발색도 한 번에 딱 나오고, 편하게 그라데이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옐로우.
이렇게 하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됐죠. 그리고 여기 경계 부분 바깥으로 튀어나간 컬러들은 미니 오벌 브러쉬. 저희는 수정할 때 미니 오벌 브러쉬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미니 오벌 브러쉬로 그냥 쓱 닦아주시면 돼요. 쓱 닦고. 이렇게 하면 한 번의 그라데이션이 그냥 뚝딱 끝납니다. 짠. 발색도 한 번에 나오고. 자, 이렇게 하고 경화할게요. 자, 우선 미경화를 한번 닦고 데카를 먼저 붙일게요. 지금 이 나비 사이즈에 맞게 데칼 사이즈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요 나비 중간에다가 딱 붙여주세요. 사이즈 튀어나오면 조금 잘라주시고. 자, 이렇게 부착을 시킨 다음에 저는 뭔가 부착시킬 때 요 어딕션 베이스를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바로 글리터를 얹어줄 거기 때문에 어딕션 베이스를 소량으로만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덮어줄게요. 그리고 경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아이들을 콕콕 찍어가지고 요 큰 글리터는 최대한 안쪽으로 오게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요 양끝 쪽이 떠가지고 오버레이를 너무 도톰하게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별 작은 알 이런 식으로 도포를 해주시고 경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에 짜잘짜잘한 글리터들이 또 들어가 있잖아요. 이 아이들은 디스코 투나잇 CL04번 디스코 투나잇 이용해서 소량으로만 도포를 해줄게요. 토도도도 좀 화려하게 해주고 한 번 더 경화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트 중간중간에 오버레이 할 때는 슬림 빌더 젤 이렇게 슬림 빌더 젤로 글리터 요철 커버하고 나서 탑 바르면 요 아트는 끝이에요. 이렇게 매끈하게. 자, 그 다음에 어딕션 탑젤, 노나이프 탑젤로 마무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요철 없이 한 번에 매콤매콤